레아님, 이분 의식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신이 들어? 린! 저기, 괜찮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치료해줄게. 빛이 솟아오르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놀랐어. 맞습니다. 처음엔 유성우가 떨어지나 했는데 말입니다. 만화의 흐름이 엉켜있는 걸 보니 뭔가의 공격을 받으셨나 보군요. 맞아. 검은 갑옷을 입은 무리랑 가면을 쓴 사제 같은 놈들이 공격했어. 그러다 린한테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놈들이 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군요. 시작입니다. 조심하세요. 슬라임들이 왜 이렇게 난폭해졌지? 뭔가에 홀려있는 것 같군요. 저기 봐! 또 슬라임이야! 일단 저 슬라임부터 처리하죠. 얍! 검, 내게 힘을! 승리의 외침을! 나에게 맡겨줘. 시작입니다. 조심하세요. 몬스터들이 갑자기 많아진 건 어둠의 기... 그럼 우리가 추적하는 검은 교단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야?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폐성당에 가서 그들을 저지해야겠어. 잠깐! 나도 같이 가도 될까? 검은 교단이란 놈들이 린을 납치해간 무리일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아까 친구분을 납치해간 무리 중 가면을 쓴 사제가 있다고 하셨죠? 검은 교단에서 소녀들이 납치해 간다고는 들었는데... 린을 구해야 해. 같이 가게 해줘. 좋아. 그럼 상처부터 마저 치료하고 가자. 치유의 피. 자, 끝! 내 치료 마법으론 이게 최선이니까 무리하지 마. 마지막 공격이다. 그러고 보니 통성명을 안 했네. 나는 레아야. 돌이라고 합니다. 나는 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맞습니다. 아직까지 어둠의 기운이 약한 것으로 봐선 별일 없을 겁니다. 지탈 시간이 없어.
기다려. 내가 갈게. 고블린이 쳐들어왔다! 마을에 고블린이? 마을까지 몬스터가 등장하다니. 고블린들에게서 어쩐지 어둠의 기운이 느껴져. 저들도 어둠의 기운의 영향을 받았군요. 승리의 외침을! 나에게 맡겨줘. 지키지 못했어. 나에게 맡겨줘. 시작입니다. 조심하세요. 인간은 다 없애라! 저놈이 두목인가? 뭔가 상태가 이상한데? 방해하는 놈들은 다 죽... 무대해주지! 마지막 공격이다. 빛이 너를 심판한다.